그렇다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맵기의 정도는 어디까지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매운 단위는 스코빌 지수로 나누고 있는데요. 과연 아주 높은 스코빌의 음식을 먹어도 스트레스가 해소될까요? 본격적으로 매운맛의 한계에 도전해보겠습니다. 다음 음식 주세요! 첫 번째 도전 과제, 맵기로 소문난 불땡볶음면에 캡사이신 소스를 추가하고 청양고추까지 토핑으로 올리면 지옥불 볶음면 완성! 본격적인 시식 전 스트레스를 올리기 위해 찌를 듯 말 듯 겁도 주고. 깜짝이야. 귀신까지 등장하자 급격히 높아진 스트레스 지수. 이제 매운 음식을 먹어보는데요. 청양고추까지 이렇게 썰어놓고 캡사이신을 두는 걸 사람 보고 먹으라고요? 이 악마들아! 과연 맛도 악마의 맛일지? 두 사람은 그래도 잘 드시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체할 수 없는 화끈함을 얼굴로 표현하던 조연출 결국 탈주.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맥칼하네요. 그냥 맛깔나게 맵네요. 나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이 정도까진 괜찮다는 정우 씨. 저는 원래 매운 거를 좀 자주 먹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고 그 몸에서 땀이 나면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 역시 독한 체리 작가. 그렇다면 스트레스 지수는 어떨지? 더 매워진 도전 과제가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아, 매운 거 진짜 못 드시는 우리 조연출 분께서는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매운 걸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실험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다음 과제는 마지막 음식입니다. 그냥 조미된 땅콩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청양고추보다 200배 맵기로 소문난 캐롤라이나 리퍼로 만든 땅콩이라고 합니다. 스코빌 지수가 무려 210만이라는 캐롤라이나 리퍼. 땅콩에 묻어있는 빨간 가루가 바로 그 고춧가루입니다. 간식 먹듯 한두 개씩 집어먹기 시작하는데요. 슬슬 신호가 오나요? 땀구멍이 먼저 알아챈 캐롤라이나 리퍼의 위력. 비 오듯 땀이 내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아파요. 그 전까지는 음식의 느낌이 있었어요. 맛있게 매우려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사람 죽으라고 아프게 맵기만 한 것 같아요. 맵기만 해요 그냥. 자, 그럼 마지막 측정 해보겠습니다. 측정 시작! 과연 스트레스 측정 결과는? 스트레스 매우 높음으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더 높아진 조연출. 이번에는 되려 스트레스가 높아졌어요. 역시 높음. 저는 스트레스가 조금 높아지긴 했어요. 매운 거 잘 먹던 제리 작가도 이번엔 스트레스가 높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해소작용을 하던 매운맛. 하지만 매운 강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졌는데요. 과하게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혀뿐만 아니라 식도와 위까지 심하게 자극을 하고 손상이 되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엔돌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통증을 뇌에서 감지하게 되면서 뇌가 받는 스트레스 지수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